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사실 나 무슨 바로 지금 가르치게요. 그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잘한 친구가 화가 나네? 다시 드릴게요. 누구세요? 코 찍는 거예요? 브랜나로 찍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이즈음이요. 하이즈음이 뭐예요?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뭐요? 파이팅. MG샷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세 대를 나눠요, 계속? 그건 제가 오게 아니에요. 저 MG 아니잖아요. MG, 저까지 MG. 왜? 저기 폭이 좀 넓어요. 폭이 넓어요? 네. MG 잘 할게요. 머리가 잘리면 안 돼요? 네. 근데? 아니. 왜 세 대를 나눈지는 모르겠는데. 또 MG 안에 들어간다니까 기분이 좀. 사실 이런 게 좋아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MG. 아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서 GV로 또 만나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치관역을 맡은 배우 송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어른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좋은 어른이 돼서,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세상을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는, 저만의 이상한 오지랖이 있는데.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좋다. 네. 항상 대화하는 느낌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 네. 이제 소장님한테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하는데, 네. 괜찮은데. 할 수 있죠. 1분이면 길죠. 시작! 지금껏 천식을 불안하게 위해 소년이 선택한 게 목숨을 벗은 지옥이었다. 신을 수 없는 가난, 폭력적인 사회보니 또래 오랜 친구들의 괴롭힘까지 이곳은 소리 없는 정상이다. 한 줌의 희망 속에 치마간 치관이 혼을 내미는데 선택한 길에서 마주하는 화라는 설망일까 희망일까 폭력의 굴레에 가라가라 갇혀 헛갇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조명에 멍멍멍멍과 울림을 전하는 허란 망가부. 가리지 마요, 치사하게. 끝장 가려줘. 시작. 아니 다시 나 무시 그럼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무시고. 시작. 지금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선생님 선택한 길은 더 쉽고 좋습니다. 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이거 뭐라고 이거 받을게요. 이거 30초 갈게요. 시작. 지옥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선생님 선택한 길은 더 크고 더 지옥이었다. 신을 수 없는 가난, 폭력적인 세월이 또래오래 생각하기 위해서 이곳은 소리 없는 정도입니다. 한 주만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에 치과간 시건이 손을 내밀는데 세상 길을 마주하는 절망이 또 희망일까. 폭력의 굴레에 가라가라 갇혀 헛갇혀
파란 망간부! 됐죠? 봐봐요, 위치해요. 정우성 선배님 안녕하세요. 형님. 엊그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존경하고요, 형님. 타고난 아름다움은 형님이십니다. 날아가라가지고 바뀌었죠. 정우성 선배님 안녕하세요. 형님.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너 아까 처음에 이걸 가려가지고 에이 완전 풍경의 달인이네. 성공했어요. 이번에 드릴 미션은 파란으로 하나 둘셋 뭐 이렇게 화가 나네? 란! 난 그럼 화란을 볼 거야. 오셨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하는 거예요? 다시 드릴게요. 화! 화가 많이 나네. 란! 난 그럼 화란을 볼 거야. 오, 도착하자마자 시작해! 화! 에? 화! 화가 난다! 왜 다 화가 난다야? 난 잘못이 없다! 잘한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야, 왜 다 화가 난다 시작하지? 화가 난다가 끝났어. 시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시루. 왜 글로 가? 반갑습니다! 찐득찐득하고 어둡지만 이러고 놀았습니다. 저희 영화 파란도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영화 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게임 뮤직비디오 아유 고맙다. 네. 우리 재밌게 해주시고 진솔한 형의 친구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또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 해야 대전. 떨리세요? 네. 혹시 대전 친구들 와 있을까봐. 가야 대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잘하는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왔네요. 이런 날이 저희 어디 갔나. 깜짝 놀랐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으시니까 더욱더 저희 지금 다행히 준비해서 되게 행복하지만 너무나 더 감사합니다.